처음 보게 되었어. 널 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 Hey, 그렇게 쳐다보지만 너와의 게임은 아직 시작 안 했어. 나에게서 타로점을 봐. 너의 이상형 찾아봐 줄 테니. 그 남자가 내가 되게 해줄 테니.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널 내 거로 만들 거야. No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내 뿌리 안에 가두고 싶어. 자, 3라운드 투표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규현 씨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야, 어렵다. 자, 가장 거리가 먼 분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 사람. 자, 셋. 아닌 건 확실히 알겠어. 둘. 그렇죠, 그렇죠. 하나. 자, 이제 다섯 분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뽀얗던 우유빛 피부 흰머리 끝에 남아 있는 향기와 뽀얗던 우유빛 피부 흰머리 끝에 남아 있는 향기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날 공격하니 널 이길 순 없어. Oh, yeah. 너에게 보여준 매직 빨간 창 속에 숨겨둔 반지를 줄게. 너에게 보여준 매직 빨간 창 속에 숨겨둔 반지를 줄게. 그 주인이 네가 내게 해줄 테니.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널 내 거로 만들 거야. (웃음) 바로
자, 은혁 씨 멋진 랩을 보여준 우리 은혁 씨였습니다. 오랜만에 춤도 살아있네. 규현 씨는 1번에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완벽한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준비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유연성이나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만 완벽한 네 분의 칼군무였다. 네. 맞아. 제가 보기 네 분은 댄스보다는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랑 근데... 정말 그것까지도 똑같은 분들이에요. 네. 노력형 댄서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정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진심으로 우리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집중해서 들어보자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봤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진짜로. 아니, 왜냐면 이 노래는 제가 어디서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팀 노래이기 때문에 제 파트만 하고 사라지는 건데 내가 불렀으면 저렇게 불렀을 텐데? 라고 부르셔가지고 내 파트가 아닌데를 규현이가 부르고 있으니까 네. 결과를 듣기 전에 이분들이 대체 누구신지 궁금하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2번 분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청운경찰 규현 이신입니다. 청운경찰. 청운경찰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는데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잃는 큰 사고를 당하시고 제 꿈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유,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제가 친구 부탁으로 이제 축가를 한번 불렀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치 우리 규현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라는 노래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똑같아. 그때 불렀을 때 하객분들이 진짜 규현 온 거 아니냐고. 너무 잘했을 것 같아. 그랬겠어. 네,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축하 섭외가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네, 규현님 덕분에 용돈벌이를 아주 짭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 강자로 보이는 3번 분이 누군지 한번 연습생 아니요? 아니면 했었던 보이는. 아직은 이릅니다. 근데 규현이 형 닮았어 정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규현 이세헌입니다. 뮤지컬 배우세요? 이제 꿈을 꾸고 있는 뮤지컬 배우 새내기. 성향이 남달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제빵왕 김타쿠 OST 희망은 잠들지 않는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규현님 목소리에 푹 빠져가지고 규현님같이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규현님이랑 같은 대학교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후배 입시곡으로도 그 규현님께서 출연하신 웃는 남자의 모두의 세상이라는 곡을 불렀었습니다. 이 정도면 푹 빠진 거 맞잖아요. 아주 금방 빠졌네요. 예. 이제 아까 춤이 가장 뻣뻣했던 분 좀 만나볼게요. 광화문에서 아니죠 광안리에서 규현 나 휘입니다. 부산 아닙니까? 제 고향은 사실 경남 남해인데요. 예. 재작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현재 트롯 가수로 활동 중입니다. 느낌이 그럴 것 같았었는데. 제가 그 부산 광안리에서 버스킹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네. 광안리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네. 거기 정말 버스킹 명소란 말이에요. 난리죠. 네. 전쟁터죠 거의. 네. 그 와중에 저를 주목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한 필살기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규현님의 광화문에서 어쩐지 네. 광화문에서 그렇게들 잘하더라 진짜 나보다. 제가 이 광안리에서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 광안리 앞바다를 지나가던 막 행인들이 뭐야 규현 떴어? 광안리 규현 떴어? 이러면서 막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제 노래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지나가다가 맞아요.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이 순간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분은 강적입니다. 예.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듣기평가 규현 찬이라고 합니다.
듣기 평가 규현이 뭐예요? 저희 전 시즌, 시즌 6에 대국민 실시간 퀴즈쇼에 나왔었어요, 제가. 진짜를 찾는 생방송이었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얘가 진짜 규현이다 하고 투표를 해주셔서 1등을 운 좋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안 싫어. 아니 어디가 규현 씨예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탁의 규현 찬 규예요. 닮으셨죠? 그때 슈퍼주니어 신동 씨가 나왔었는데 규현이를 뽑았어요. 문제가 많아요. 얘가 규현이다. 확신에 가득 찼는데 말투로. 근데 대단한 게 몇 년 동안 규현 씨를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 2년 동안을 제발 규현님 편이 얼른 되라 하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겁게 한번 안아주세요. 정면으로 아니면 백허그 해주세요. 백허그인가요? 가자. 어머! 2년을 기다렸는데 동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동생이니까. 네. 동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동생이니까. 파이팅! 힘내라 찬이.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보기 좋네. 세원 씨가 너무 부러워한다. 아까 표정이. 세원 씨 뭐 바라는 그래. 거 있으면 예. 일로 와. 따뜻하다. 예. 자 히든스가 3라운드의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 탈락을 합니다. 규현 씨가 받은 표를 제하고 100표 중에 가장 표가 많은 분과 그 다음으로 표가 많은 분을 제일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3라운드 투표 결과 41표로 첫 번째 탈락한 분은 바로 4번 분이었습니다. 나휘 씨가 첫 번째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탈락자를 발표합니다. 30표를 받아 두 번째 탈락을 할 분은 바로 5번 분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5번 분이었습니다. 5번 분이었습니다. 4번 5번이라 했잖아.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픽한 강적이었거든요. 에이스였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U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서 30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규현 씨가 몇 등 했을 거라 예상하십니까? 2등이었습니다. 8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말 2라운드만 통과했으면 3라운드 무난하게 통과했었을 성적입니다. 예, 자 1등은요? 자 3번 분이 1등이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강자 3번 분은 3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1번 규현 씨가 2등 8표, 2번 이신 씨가 18표로 3등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실력자들이 무더기로 탈락을 하고 이제 남은 분은 청원경찰 규현 이신 씨와 뮤지컬 규현 이세헌 씨입니다. 자, 그러면 히든싱어 규현 편의 4라운드 미션곡 공개합니다. 이 노래가 네. 10대, 20대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네. 많았고 좀 나이 어린 맞아요. 초반 그런 친구들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를 왜 좋아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재밌게 보는 웹툰에서 이 노래가 나온대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웹툰의 BGM으로 맞아요. 이 노래가 좀 화제가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트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네. 네, 감사한 노래입니다. 아니 근데 물론 그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규현 씨가 이 사랑의 감정의 노래를 좀 잘 부르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왜 여욱 씨가 왜 규현이만의 그 감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감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슬픔이 있어. 유독 이 노래는 규현 씨가 정말 감정을 담아서 잘 불렀기 때문에 인기를 꾸준히 끌고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찰떡이에요 찰떡. 자 어쨌든 간에 이 노래 말이죠. 걱정이 되는 것은 방송에서 처음 라이브 하시는 거라고. 어머.
네. 그러니까 녹음해놓고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태어나서 몇 번 불렀는지 셀 수가 있어요. 몇 번 불렀어요? 이 노래는 다섯 번 정도? 태어나서 다섯 번 그러니까 부른 노래. 최소한 이분들은 다섯 번 이상은 불렀겠죠? 그래서 훨씬 유리합니다. 왜죠? 왜? 광화문에서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하도 많이 해서 음원에서 오히려 좀 멀어졌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음원에 최대한 가깝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굉장히 논리적이긴 한데 네. 딱히 힘은 안 됩니다. 레오 혹시 제대로 좀 될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응원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규현이는 저는 계속 잘하고 있었어요. 네, 1라운드부터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이 두 분한테 그냥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규현이는 저음은 흉성 쪽을 쓰고 고음 쪽은 좀 위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캐치하라고요. 아니 규현을 응원하라고요. 아니 쟤는 잘한다니까요. 팁을 주지 말고. 뭐하러 온 거야? 쟤 너무 잘해. 원래 잘해요. 아 원래 잘하고. 네. 갑자기... 규현이 화이팅! 예. 네. 자, 히든싱어 4라운드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1번, 2번, 3번 세 명 중에 누가 규현인지를 찾으면 끝나는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창 능력자가 원조왓을 꺾었죠. 그래서 모창 능력자 중에 우승 상금 2천만 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까지 규현 씨는 무효표가 될지언정 최종 순위도 공개가 됩니다. 대망의 마지막 4라운드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음악 주세요. 와 가자 가자 가자. 자, 맞추겠습니다. 맞추자. 이건 맞췄어. 와. 어떤 말로 표현해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담아내야만 그대에게 전해질까? 하루 종일 눈에 아른거려서 똑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나의 마음이 부담이 돼 그대가 달아날 생각했지만 점점 커지는 그댈 향한 마음에 이젠 말을 하고 싶죠. 그대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대를 처음 보는 지금까지 지금부터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1번, 2번, 3번 중에 진짜 규현 씨는 몇 번에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3초의 시간을 찍어서. 드립니다. 이거는 셋, 이건 틀리면 안 돼. 둘, 하나. 와. 자, 이제 세 분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넘나. 진짜 모르겠다. 진짜 이거 틀리면 안 돼. 아이, 지금 나 이거는 다 같은 마음이야. 그럼. 그대 나만 모르겠죠. 아! 그대 나만 모르겠죠. 나의 위로 나한테 요동치는 소리까지 목소리 쓰니까 요동치는 소리까지 목소리 쓰니까 난 아직도 나는 겁이 나지만 이제는 용기 내볼게요. 그댈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대를 처음 보는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 전부터. 혹시 그대도 나와 같길 기도하며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네, 규현 씨는 3번에 있었습니다. 네, 저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처음부터 3번이구나 이거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사실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규현 씨랑 한 4일 5일 가까이를 일본에 같이 이렇게 가 있어요. 일 때문에. 네, 이번 일본이 굉장히 불편할 뻔했거든요. 그거 진짜 의외로 서먹해져요. 아,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다행히도 답하네. 저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네, 마침과 분위기조차도.